이채언 루트, 포크라노스 제공, 서울 는 연합뉴스, 박수윤 기자 는 밴드 이채언 루트가 첫 정규 앨범, 이채언 루트, 에카의 앤 루트를 발매했다고 19일 음반 유통사 포크라노스가 밝혔다. 이채언 루트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강희채, 30 밴드, 솔루션스의 베이시스트 권호경, 36, 이 2014년 결성한 팀이다. 이들은 2016년 디지털 싱글 나이트 드라이브, 나이트 드라이브를 끝으로 활동이 뜸했다. 그동안 강희채는 개성있는 여성 뮤지션 크루인 대한포도주장미연합에 합류하고 디어 재즈 오케스트라라는 새 팀을 만들며 왕성하게 음악 세계를 넓혔다. 지난 3월에는 솔로 미니앨범 피치을 냈으며 아이유 윤석차, 조정치 마더바이브 선우정아 등 여러 뮤지션과 컬래버레이션 작업을 했다. 권호경 역시 본래 소속팀인 솔루션스에서 신보 작업과 공연에 매진했다. 새 앨범 이채언 루트에선 지난 2년간 성숙해진 두 멤버 모습을 확인한다. 강희채는 자신의 상징과 같던 푸른색 머리카락을 어두운 색으로 물들였다. 타이틀곡인 길모퉁이 는 바이올린과 베이스라는 생소하고도 단순한 조합으로 멜로디를 만들었다. 수록곡 베아트리체 루소 는 강희채가 영화 일 포스티노에서 영감을 받아 쓴 곡으로 사랑에 빠진 이 마음이 느껴지는 서정적인 연주곡이다. 이 밖에 체크우산, 워키토키, 워키탈키, 쉬레 미고, 쉬렛 미고, 새벽 등 다채로운 곡이 담겼다. 앨범 전곡은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으며 실물 앨범은 예약 구매가 가능하다. clap@yna.co.kr 2018년 9월 19일 9시 16분 송곡.